장난아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여기 아이들이 지금 또 다 모였거든요. 자, 아나. 세상 밑으로 보내라. 세상. 그래. 세상 들러가. 아나, 아나. 감색이. 아나. 안 간다죠. 아이, 나나띠. 애야, 나나라. 아이, 그래, 하면. 까미야, 이리 내려와. 용감아. 자, 우리 용감이. 용감이. 우리 용감이 이거 먹고. 까미야, 이리 내려와. 니가 내려온나. 저, 안 그러면 안 내려온다, 애야. 이 자리 다 있거든. 까미야, 이리 내려와. 까미야. 어? 그, 운동하고 있어라, 애야. 언니, 골로 갈게. 까미, 이리 내려와. 까미야. 어? 캐치 보러 갈게. 까미, 내려와. 어? 어, 까미 내려온나? 괜찮아? 까미야. 아줌마 좋은 사람이야. 이거 밥도 챙겨줬잖아. 어? 어, 니 운동하러 가재. 언니 커피 조금만 마시자, 그러면. 니 어디 커피 마시니까 좀 피로가 덜하더라. 방금 마시면 좀 더 덜한데. 이거 조금 끓여주자. 운동하고 있어라, 내가. 운동하고 나서 일찍 나와서 응 같이 보내 너무 맛있어. 아, 일찍 나도 6시 4시 정도 되면 된다. 아, 여기 준비하는 게 억수로 오래 걸린다. 1시간 해동식 끼고 1시간 정도 준비하고 그래갖고 된다. 그래갖고 일단 다 세팅 아, 해가 그래가 저 봐라 둘이 먹잖아. 딱 둘이 먹는다. 이가 개낭이 온다. 저 여기로 온다. 요 밑으로 한다. 가라. 그 개낭이 배가 고프니까 여기 온다. 갖다 주러 가기 전. 그래서 이리 와, 치즈야. 치즈 와서 먹어. 어. 아나, 저쪽에 이거 들고 가라. 따라갈게. 단지 가야 되는데, 이거 밑에 또 있다. 어, 밑에 그 개낭이 거하고 같이 가 있다. 이렇게. 그, 애기 낭이들 불러갖고, 치즈야, 내려와. 세상아. 아이고, 이 조그만한 게. 아나, 이거 더 먹어. 아나, 아나, 이거 먹어. 아이고, 거번. 맨날 밥을 챙겨주고, 거번. 자, 아나, 이거, 용감아. 애기하고, 그래, 먹어. 용감아, 애기하고 먹어라. 치즈, 아나. 치즈, 이기 와서 먹어. 그래, 치즈, 그래, 먹고 있어. 세장 어디로 갔노? 세장아. 애기야, 어서 먹어라. 애옹애옹 하지 말고 이제 내려와 먹어. 어? 어디 있니? 어서 내려가서 먹어라. 아이고, 아줌마, 아이고, 저 있네. 세장 내려와. 세장 내려와. 세장 내려와, 이거 줄게. 저 내려와. 어서. 세장 여기서 먹어. 여기 와. 여기서 먹어, 올라왔어. 또 먹어. 어? 싸우지 말고 들어가서 먹어라. 세상아. 그분 봐라. 그분 많은 기그란다. 들어가서 먹어라.
세상아. 아나 이거 먹어. 이거 니꺼. 이리 와 여기로. 여기 와. 어서. 여기 와 여기로. 내려와. 여기서 먹고 있어. 애기야 먹어. 제가 여기 자리를 좀 피해줘야 애기들이 다들 내려오거든요. 세상도 얌전히 있어. 바쁠까봐. 먹어라 치즈야. 아이고 치즈 네가 착하다 그제? 치즈는 항상 이래 안 사오려고 피해줘요. 근데 대장이 막무가내로 자꾸 다타서 그렇지. 치즈는 지가 이래 사물을 잘해도 대장한테 비켜주거든요. 오늘 저 아는 동생이 아침 일찍 운동하고 왔네요. 먹나? 어? 애기야? 큰 아이가 없나? 개낭이가 아까 중에 어미낭이가 애들 요즘 살아가는 교육시키는가 봐. 독립시키려고. 어서 먹어라. 어서 먹. 어서 먹어. 어서 먹.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괜찮아. 괜찮아. 큰 거. 에, 큰 거 좋나. 어서 먹어. 어서 먹어. 먹어. 하루를 안 갔더나. 아 여기 뒤에 있나. 아예 안 보인다. 이거 치아 띄고. 아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여기 하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엄마 줘야지. 아니 또 한 번 더 갖다 주면 된다. 자 그래 먹어. 이리 내려와가 먹어. 내려와가 먹어. 봐. 자 하나 이거 맞아 먹어. 이봐라 이리 많이 애들 이거 두 개 먹고 나중에 또 조금 먹고 이란다. 설레나 어서 먹어. 설레나 니가 몸이 낫다니. 우리가 먹어도 저거 배가 부르는데, 용감이네, 어? 용감이네. 얘가 엄청 용감하다. 저 봐라, 먹는 거 봐라. 언니, 용감이 뚜가 뭐고, 용감이 뚜가? 용감이 뚜를 알을 시켜야 되죠. 작은 거, 작은 거 누가 아롱, 개롱, 다롱이로 지랄. 괜찮고. 그제? 저쪽에 여거 저 다용마미, 다용마미네, 저 보거든. 아, 용감이 새끼 새끼를 아롱다롱 재롱이 하면 되겠네요. 어 재롱지기 그거 용감이 재롱 제일 많이 들고 용감한 애를 재롱이다 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 그래 아 그거 괜찮더라고. 어서 내려와 먹어. 빨리 먹어라. 써봐라 이제 그루밍 아이다 먹는다 저. 많이 건강해지지. 통통해지고 그래 내가 이래 챙김 먹이니까 아이들이 병을 안 하잖아. 여기 성향을 아니까 언니가 병할 때 되면 적극적으로 저렇게 국물하고 먹으면 아이들이 병을 영 안 한다. 운동을 벌써 많이 했지. 저 봐라 아유, 저래 잘 먹는다니까. 어서 많이 걸었다. 다 먹었어? 저 봐라 쭉쭉이 하고. 연앙아. 가는 연앙아. 아무나 좋아한다. 놀래기는. 좋다고 그런다. 그래. 어서 괜찮아. 어서 먹어. 아이고 맛있어. 어미는 어디 갔노? 어? 어미는 어디 갔노? 어미야, 어미야, 어미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조금만 더 부어놨어요. 아우 고마워요. 그래 예 네, 그래 고마워요. 그래 가요. 항상 내가 그러니까 마음에 큰 힘이 된다. 아유. 아니 그래 며칠에 한 번씩 이래 와갖고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 가요. 여기 지금 사료 부어놓은 게 어머 사료 아 저기 왜 이렇게 나왔지? 아우 사료를 깨끗이 먹었네요. 사료를 깨끗이 확실히 이래 놓으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도 덜 달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중에 사료 치아 놓으면 되고요. 역시 저래 사료를 저런 식으로 관리를 하니까 사료가 엄청 이래 보존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여기 아이들은 다 먹고 이래 후식 치아로 갔습니다. 역시 커가는 아이는 나이들도 잘 먹어야 댕에 이게 나 완전 많이 먹었나 봐요. 어미낭이하고 새치 먹을 목인데 예낭이도 다 먹었어. 예낭아, 이 아이들은 잘 먹어요. 이 아이들은 오면 나중에 저 애기 낭이들 또 내려와 너. 예낭아, 아이고 좀 덜 먹었어. 배낭이 덜 먹었어. 그래 먹고 있어. 배낭이는 참 순해요 보면. 배낭이 먹고 있어라. 그래도 요즘은 젊은 분들이 왔을 때 마음적으로 이래 그래도 말을 이래 힘을 실어주고 이러니까 제가 요즘은 영 이래 나름대로 어지간 많이 되고 좋아요. 그래도 묵묵히한 보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처음에는 너무 헛길이라서 막 엄청 신발도 헛방물에 젖어 있고 항상 비가 오면 여기도 말할 나이도 없거든요. 여기 우리 처음 영상을 보면 여기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가 아이들이 있기에 아늑해진 것 같아요. 안감아 다 먹었어. 아유 애기가 봐요. 애기가 내려와가 먹고 그래. 새가 없으면 애기들이 내려와가 먹고 그래. 이건 저 왜 돼지같이 아나 이거 먹. 아나 이거 먹. 이거 먹. 이거 먹. 까미야. 까미도 보면 대장 있으면 정말 안 편해하거든요. 까미야 아줌마가 오면 또 애가 그래도 이리 와 까미 이리 와 까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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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리 와 와서 먹어 괜찮아 까미야 이리 와 괜찮아 까미 내 이리 와 이리 와 까미 먹고 있어 자 이거 먹 여기 왔어 이거 먹 여기 왔어.
여기 와. 여기 와. 이거 먹. 아니 이거 먹자. 아니 이것도 더 먹어. 돼지야. 응? 아이고 요즘은 말 누룩누룩 살이 더 쪘어요 대장. 누룩누룩 살이 더 쪄갖고 시저는 꼴치고 저기 또 애기들 거 나눠놓으면 또 대장이 또 홀랑 먹을 것 같은데. 까미야 많이 먹어. 그래도 까미가 요즘은 정말 카오스 나이가 지금 또 안 보이는데 몸이 안 좋은 애라 무슨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아침에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지금 카오스 나이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지내니 지냈어 아기가. 이건 좀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는데. 애기야 안 보이면 걱정이 돼요. 와서 이제 말을 잘 들으면 이제 약을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먹이면 이제 몸 상태가 좀 많이 이제 좋아지는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안 보이면 은근히 뭔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걱정이 엄청 되거든요. 요즘은 삼색이도 전에만큼 많이 안 먹어요. 날이 덥고 이래서 그러는가. 먹는 거를 이제 많이 듬석듬석 안 먹거든요. 삼색이가 너무 착해요. 요즘은 정말 많이 먹고 또 많이 살이 피해주고 역시 살아온 연배가 고양이들도 있으니까 이래 주변 이래 사물을 빨리 파악해서 이래 하는 것 같아요. 삼색이 보면 요즘 너무 기특하고 착해요. 보면 그래도 삼색이가 보면 용감이 한테 엄마 한참 엄마 빨 되거든요. 엄마 연대로 따지면 엄청나게 엄마 빨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엄청 정말 이제 삼색이가 어차피하게 이래 어차피하게 그걸 하더라고. 다 먹었어. 아유 우리 까미는 맛있게 먹었네. 우리 까미를 보면 제가 제일 보람. 까미야 맛있었어. 까미는 아유 눈 봐요. 까미는 정말 그래도 참 기특한 게 애 먹고 이래 저 병을 이겨내서 저렇게 그나마 이래 유지를 하는 게 보면 까미 보면 제가 너무 이래 보람을 느끼거든요. 까미는 정말 아마 생선하고 닭가슴살 이렇게 코아가 준 바람에 몸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까미는 다른 아이들하고 사는 것도 필요해요.
회장은 막 커졌어. 회장아. 회장. 회장. 완전 팔자가 늘어졌습니다. 네? 회장. 회장아. 팔자가 늘어졌어요. 딸이나 이런 애들은 또 그래도 회장도, 어디가 있어요. 안 괴롭혀요. 원래가 까미가 여기 제가 동감이 어미 다음으로 까미를 줬다는 걸 세상이 알거든요. 까미만큼은 건드리지를 안 하고 보면 유독 시저만 정말 막 이래 막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우고 그러거든요. 까미 다 먹었어. 까미야. 우리 까미는 요즘 눈도 조금 초롱하고, 까미야, 다행이다, 그래. 그래, 먹고 네가 건강해지는 거 보니까 아줌마가 정말 보람을 느낀다, 그냥. 눈도 요즘 엄청, 눈도 엄청 맑아졌어요, 까미. 신기해요. 병원에 안 들어가고 약은 좀 많이 먹였는데 저렇게 회복이 돼서 아이가 이래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도 이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네 나름대로 이런 먹는 거 하고 아이들도 주변 환경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물도 일부러 물을 곳곳에 많이 배치시키 놓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주변에 이제 물을 많이 배치시키 놓으면 엄청나게 배가 고플 때 아이들이 이제 그나마 물이라도 이제 막 잘 먹고 이래 하면 이겨내거든요. 그치? 아니야. 세상은 막 살짝 늘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동감아 미나영이가 항상 요즘은 아기들한테 양보를 하고 아기들 독립시키려고 그러는가 살아가는 법을 이래 가리키는 것 같아요. 모든 어미 나이 한 번씩은 일부러 저거들끼리 와서 먹으라고 이래 내버려 두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살아가는 게 다 사람이나 동물들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먹었나, 저기 애들까? 네, 안녕하세요. 다 먹었는가 한번 봐봐라. 남아있나, 아까 다 먹었나? 그래, 이거를 어미낭이가 조금 먹어야 되는데, 어미낭이가. 아유, 바로 말, 이거는 그리 애들은 깨끗이 잘 먹는다니. 이건 나중에 어미낭이 줘야 돼. 이 애들 놔놓으면 이거는 막 먹는 게 함정이 없어. 그럼 내려갈게요, 배 아파. 그래, 그래. 어서, 아이고, 빨리 가서 좀 쉬라, 그래. 죽이나? 이제 집 치우고 해야지, 그제? 어미야! 내려가서 편하게 쉬라, 니는 그래도. 청소하고 쉬라. 다육이 또 따듬고, 또 다육이 그게 있다. 저쪽에. 야, 그런데 이걸 누구 손댄 것 같다. 한번 봐봐라. 우리가 분명히 이래 안 해놨잖아. 이 사람 손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제? 내가 니한테 한번, 야, 백도를 저 고양이가 저래 놓겠나? 사람이 그래. 그래, 내가 저도 안 그러거나 이상하게, 애야, 누가, 딱 이래 놨어. 이래 놨더라고. 우리가 이래 안 해놨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러거나, 아까 이상하다. 요래 놨어요, 요래. 그래. 그러고, 아니, 나 여기 바뀌었다. 이것도 밖에 있고, 그자? 그래, 요거 이래 놓은 게 아니고. 그래, 누가 또 손을 댔어, 저거 마음대로.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래. 여기 요리 돼 있었다, 이거. 그래. 누가 이 저거 마음대로 저거가 옳게 사로도 생기지도 않아.
슬리, 슬리 났다, 이거. 요 그래. 내려가라고. 그래, 그래 했는데, 그제. 요래가지고. 요래 났다, 이거. 어. 물이 우리가 그거 해라고, 그제? 물빠지라고. 그래. 이래 난데, 그래야. 누가 이랄고. 이상하다. 맞지, 그제? 요도 와갖고 딱. 요거 좀 더 요를 집어 여놓고. 응. 요도 내가 그래, 딱, 애가네. 아, 누가 또 요 왔다 갖고. 아, 이상해. 언니가 그래, 그거 하면 좀 해잡지만 안 하면 좋겠다. 해놓고 뭐 하고 싶다는데. 그래, 말이다. 그거 하는데 내가 말릴 수가 없다. 그거 한 개 나눠놓고 다 빼가면서 한 개. 해바라기. 아니, 수고 쓰는다던데? 어, 수고 거다가 쓰면서. 수고 쓰는다던데? 그래. 어?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다들 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다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항상 부족한 제 채널 시청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